안녕하세요. 알약TV입니다. 드디어 제 채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뮤니티 탭이 열리면 조만간 구독자 이벤트를 공지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쌈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작년이었죠. 한 유명 헬스 유튜버가 쌈스가 보충제인 줄 알고 잠시 복용했었고, 이 사실이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직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쌈스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이 사실일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쌈스란 셀렉티브 안드로젠 리셉터 모듈레이터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안드로젠 수용체에 대한 선택성을 높인 약물입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 증가라는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고환 위축, 간 손상,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쌈스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약물입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근육 증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 세포 내에 있는 안드로겐 수용체에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쌈스는 안드로겐 수용체에 대한 선택성을 높인 약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작용 기전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용량 의존 독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임상시험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쌈스의 모든 물질은 임상시험에 실패를 합니다. 즉, 신약 개발에 실패를 합니다. 2008년 세계 반도핑기구는 쌈스를 금지약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의약품은 아니지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금지 목록 S1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미국 보충제회사는 쌈스를 불법으로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쌈스는 임상시험이 실패한 물질이라서 연구용, 임상시험용으로만 유통이 될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널리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FDA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쌈스는 심혈관 독성, 간 독성, 뇌졸중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충제 회사들은 즉각 판매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안타깝게도 온라인에서 아주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잠시 찾아보니 심지어 홍보기사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잠시 읽어봤더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쌈스가 보충제인 듯한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고 부작용이 없다고까지 홍보를 하고 있네요. 참고로 FDA에서 위험성 경고를 한 지 1년이 지났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판매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여기는 더 가관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쌈스 제품들이 클릭 한 번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보글을 보시게 되면 적정 용량을 지키면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광고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쌈스는 임상시험을 실패한 약물입니다. 즉, 안전한 용량 용법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고, 장기적인 부작용 또한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신 분의 글을 가져왔는데요. 피로, 부종, 탈모, 부고환염,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또는 점포 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됩니다. 즉,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는 위법입니다. 또한 전문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합니다. 즉, 일반인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면 위법입니다. 혹시 이유를 눈치채셨나요? 이유는 바로 쌈스는 의약품이라고 보기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약사법에서 의약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쌈스는 임상시험에서 실패한 신약 후보 물질이고 의약품이라고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쌈스는 약사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고, 지금도 버젓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법에는 저촉될 수가 있겠지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의약품이 아니라서 법률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